바람난 남편이 있어요.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이제 모 점집이에요. 모 점집인데 거기에 이제 그분이 하시는 블로그를 봤어요. 네네. 봤더니 아 자기는 자신 있게 이제 바람난 남편을 돌아오게끔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. 네네. 아 무속인 분들도 이런 게 가능한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어이가 없네. 나 시집 안 갔다고. 네. 내 얘기 말고는 에피소드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그러니까 시집 안 가셨는데 어떻게 알아요? 그죠? 그래요. 네. 몰라요. 네. 다른 분들 뭐 있으시면 네. 네, 얘기 말씀 좀 해주세요. 예, 그 에피소드는 뭐 많죠. 많은데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이 하나 계셔요. 남편이 바람이 이제 났는데 이제 그 나기 전에 이제 아니 이렇게 바람이 나긴 났었는데 두 부부가 오셨어요. 두 부부가 왔는데 제가 점을 보는데. 남편에서 다른 여자가 보이는 거야. 그래서 부인 보고 잠깐 나가라 그랬어요. 그랬더니 이제 남편한테 내가 몰래 그랬어. 당신한테 여자가 보이는데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귀뜸을 해줬어요.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버리면 부부싸움이 되지를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나가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해서 조심하라고 조심을 시켰어. 그리고 여자를 들어왔더니 뭐 때문에 그래요? 그랬더니 아 다른 것 때문에 그런다 하고 이제 얼버무리고 마무리 시켰어. 근데 이 미련한 바보 같은 아저씨가 와이프한테 들통이 났네. 들통이 나서 이제 그 사모님이 그때 나 나가라 있을 때가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었냐 왜 나한테 안 가르쳐주냐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.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를 이제 그 부인이 안 살겠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. 예. 네? 수습을 해서 그 아저씨를 불렀어요. 그래서 아저씨 부인 있는 데서 아저씨 바람을 나서 아저씨가 바람을 났죠?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야. 나는 이미 알고 있고 서로 알고 있는 얘긴데 예. 그러면 아저씨가 나가서 그 여자네 집에서 했으면은 본다 그러면 안에서 풀어야 되고 만약에 모텔에서 갔으면 밖에서 풀어야 되니까 몇 번 했는지 세어려서 국어를 사오십시오 했는데 이 바보 같은 아저씨가 고지고대로다가 북어를 세상에 이만큼을 갖고 온 거야. 어떡해. 미치고 막 내가 막 천물이 나 죽겠는 거야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누세요. 내가 그랬어. 와이프 있는 데서 진짜로. 네. 그랬더니 이제 예? 그러더라. 그래서 아이 모텔에 간 거 하고 이제 안에서 한 거 하고 이제 나누시라고요. 그랬더니 진짜 이 순진한 아저씨가 모텔에 간 거 몇 번 저기 그 여자 집에서 한 거 몇 번 하고 이렇게 딱 나누는 거야.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. 이제 이 여자는 이제 막 죽여먹으려고 바발바발 떨고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를 갖다가 이제 바람 풀 만큼 이 등짝을 갖다 머리는 못 때리고 등짝을 갖고 그 북어 머리가 떨어질 정도로다 막 때렸어. 네. 그러니까 그 북어가 이렇게 툭 떨어졌을 거 아니야 대가리가. 네. 헐렁헐렁 해가지고 툭 떨어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. 툭 떨어진 거야. 그래서 이제 그게 툭 떨어지면서 본다 그러면 이제 부적이랑 해서 이 아저씨 바람 안 나게끔 이렇게 풀었다. 그 아줌마한테 얘기를 한 거야. 근데도 그 아줌마가 이제 그게 안 풀리는 거야. 이 더러운 놈 난 너하고 안 살 거야. 이 나쁜 놈 막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자정을 하고 일단은 내가 그 와이프한테도 뭐라 그랬어. 바람 난 놈도 나쁜 이지만 바람을 나게끔 한 여자도 나쁜 여자다. 어? 당신도 잘못이다. 왜 바람 나게 했냐. 그랬더니 그 여자가 너무너무 어이없어 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이렇게 쳐다보니까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미스인 나한테 뭐를 시키냐면 얘네들이 본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도 걸음 없이 밤 낮으로 내가 아침 저녁으로 부부관계를 시켜라 이렇게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거야. 이거 진짜 이거 내가 이거 전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진짜 방법입니까? 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래.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. 대신 인증샷은 나한테 보낼 수 없으니까 사모님 사인을 보내서 그걸 갖다가 했다는 사인을 보내서 나한테 보내십시오. 한 달 내내. 그게 돼요? 어? 그랬더니 세상에 야 할아버지 말씀이 딱 들어맞은 거야. 이 사람이잖아? 본다 그러면 이 여자하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됐던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했던 어떻게 됐던 그렇게 해놓고는 이분이 하는 말이
내 부인이 이런 관계에 있어서 편하지 못해서 밖에서 바람을 폈다는 거야. 근데 할아버지 말대로 한 달 내내 하다 보니까 이게 싫던 좋던 할아버지가 하라 그랬으니까 자기네들이 지키면서 이 부부관계를 하면서 말을 했던 거야. 여보, 나는 이런 관계가 좋았어, 이런 자세가 좋았어, 이런 걸로 다 말을 한 거야. 그랬더니 이게 맞춰진 거야. 그래놓고는 이 남자가, 아, 우리 와이프가, 내가 미친놈이지,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좋은 거를 놔두고 내가 밖에서 바람을 폈구나. 그리고 그 뒤로부터 부부 사이가 더 좋아졌다는 거야. 와, 하루에 두 번이면.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했는데. 그렇지. 그렇게 해서,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는데, 이 부부관계에도 내외하는 게 있잖아. 내외. 그러니까 여자가 좋아하는 포지션이나 자세가 있을 거 아니야. 네. 근데 이걸 부끄러워서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얘기를 못한 게 있고, 또 남편도 내 여자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 남자가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바람피고 나한테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?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까 봐 서로 간에 그런 잠자리에 대한 대화를 못 했던 거야. 근데 아침 저녁으로 다 싫어도 해야지 된다니까 버리다 하고 한번 해봤는데 은연중에 그런 대화가 나온 거지. 그래놓고는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궁합으로 이렇게 좋은지를 몰랐는데 할아버지 말대로 아침 저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대화가 되면서 서로 원하는 게 뭔지를 알면서 서로 더 좋다는 거야. 아니, 저는 지금 들어보니까 팩트가 바람난 남편이 돌아온 게 문제가 아니라 하루 두 번 했다. 대단하다. 아유, 김 대표도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니까. 그게 맥인 것 같아. 아니, 김 대표는 하루에 두 번 안 돼? 못해요. 어? 예. 이야, 김 대표 사모님이 지금 내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까? 그러니까 더 어렸을 때는 가능했겠는데, 지금 솔직히 너무, 그러니까 일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, 근데 그분들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참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했더니 하니까 되더래. 한번 해보세요. 알겠습니다. 고양이가 쥐를 왜 안 먹겠어? 지가 배부르니까 안 먹지? 밖에서 했으니까 안 먹는 거지? 집에서 맨날 해봐. 어떻게 밖에 나가서 하겠어? 어? 그 방법이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여자 여러분, 내 남편이 바람틀 것 같다 그러면 매번 본다가 아침 저녁으로도 한번 그냥 건드려 보세요. 그냥 조지는 거죠. 그렇지요. 그럼 밖에 나가서 그럴 기운이 없어서 안 하시는 방법도 되니까, 그것도 예방이니까 멀리 하지 말고 내 옆으로 딱 자꾸 쓸어서 안으세요. 그러니까 이것도 에피소드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. 네, 의미는 같아요.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여자가 나이가 들수록 남편이 곁에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라 해요. 귀찮대요.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그런가? 귀찮대. 그리고 애한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애 때문에 지친 마음 때문에 남편한테 그런 그 성적으로 다 욕구나 그런 그 분위기 조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그런 것 같아요. 그렇죠. 김 대표가! 그럼 반성하시고, 그렇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조성해 보시면, 하루에 두 번이요? 하면 된답니다. 한번 해보세요, 여러분. 예, 알겠습니다.